경주리 13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5분 7마리의 경주, 바깥쪽 7번 박금만 기수의 여러분의 세상, 안쪽 1번 유현명 기수의 지봉사랑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1번 산마신 뒤쳐져서 7번 박금만 기수의 여러분의 세상이 3위권을 유지하며 결승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1번, 6번, 7번, 4번, 3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순위, 안쪽 공간 파고드는 4번 트렌드세터와 7번 여러분의 세상이 2위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남고래 100m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선두는 1번 유현명 기수의 지봉사랑이 굳히는 듯 안쪽 공간 4번, 7번 두 마리만 동반 추입하고 있습니다. 1번, 4번, 7번 세 마리만이 앞섭니다. 1번, 4번, 7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아직 경주를 할 때 레이스가 워낙 이번에 약한 레이스여서 뭐 레이스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편하게 우승을 했는데 아직 말이 좀 많이 어려가지고 편하게 선행을 가서 이겼지만 좀 바깥쪽으로 사행하는 끼가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직 어리고 또 겁이 많아서 좀 그런 끼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조교 때 말이 엄청 조교하기도 편해요. 사실 뭐 불편한 것도 전혀 없고 기승자가 엄청 편하게 훈련할 수 있는 말이라서 힘만 앞으로 좀 차주고 한다면 뭐 승군에서도 충분히 걸음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 오늘 레이스 흐름 자체가 워낙 느린 레이스라서 선행을 가긴 했는데 말이 습성이 너무 좋아요. 뒤에 처음 뛰었을 때 맨 뒤에 따라가가지고도 2착을 했는데 앞으로 거리가 늘어나도 굳이 선행을 안 가더라도 뒤따라가서도 장거리에서는 충분히 말이 적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경주리 1200m 6경주입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보여줬습니다만 3번 라이징 포에버는 후미권으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안쪽 6번 해피골드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영광의 축복이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11번 다나카 기수의 아테나, 2위권과의 간격이 약 3마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김용근 기수의 더키, 2위권과의 간격을 3마신 이상으로 벌려놨습니다. 2위는 6번 김동현 기수의 해피골드가 근사하게 앞서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남거리 30m 선두 12번 더키, 2위는 6번 해피골드입니다. 12번, 6번, 7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 말이 좀 체형 자체는 되게 좋은데 다리가 좀 앞이 약하다는 단점이 좀 있었어요. 데뷔전 하고 제가 두 번째 뛸 때 한번 탔었는데 말이 습성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끌기만 끌고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페이스를 다 잃고 이제 꼴등을 하거나 뭐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실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앞에 가던 거를 이제 습성을 바꿔가지고 뭐 경주 전기는 이제 후미 중후미권에서 전기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끌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뒤에 이제 힘이 좀 차면서 추입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게이트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자리 잡는데 조금 되게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인코스 빨리 나중에 인코스 들어간 뒤로는 레이스가 되게 전기가 잘 풀려가지고 사코너 돌면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코스를 말들 사이를 비좁은 공간을 쉽게 뚫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승해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경주리 1400m 7경주입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 2번 송경윤 기수의 상승 물결이 조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최시대 기수의 10번, 11번 두 마리만의 간격이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선두는 10번 최시대 기수의 영천 에이스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결승 직선주로 승부 바깥쪽 11번 조상범 영천 에이스, 그러나 바깥쪽에서 도전장을 던지는 8번 다나카 기수의 강자의 질주 만만치 않습니다. 나무랴 80m 안쪽 10번 영천 에이스냐, 바깥쪽에서 도약하는 8번 강자의 질주냐, 간격 좁혀지고 있습니다. 나무랴 20m 바깥쪽 8번 안쪽 10번의 대결, 그 뒤를 1번 조성곤 기수의 모닝 위파람이 중반 두상하며 Well, I rode a fresh up horse at a break before because horse went a little bit sore, so I had a trial. I rode a fresh up round, went okay, but horse was heavy. And last start at a Joseon Gon Road, went a fair race, but still heavy. I rode only track work once this time, only on the Thursday, just the easy work, but horse was very fresh, so I told the trainers horse conditions really well, so I expect a bold run today. The original plan was to lead, but we got the bump at the start, so I couldn't get to the lead. So I went to the plan B. I got behind. Horse didn't like the sand, so wasn't going very well. Then I put to the outside, so tried not to get the sand. And horse actually switched on the strider really well. I wasn't sure if I got it or not, but I was glad to got up on the line. 오늘도 레트런 파크 부산 경.